이제 연말이라 약속도 많고 술자리도 많은 때입니다. 즐거움에 술 한 잔 기울이는 건 좋지만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. 요즘 경찰이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걸리는 분들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자막처럼 한 병을 마셨으면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. 이게 핑계거리나 되겠습니까? 윤현지 기자입니다. 경광봉을 든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석 창문 안으로 음주 측정기를 갖다 댑니다. 술자리가 많은 연말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건데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. 0.03일 나왔습니다. 면허 정지 조치 나왔습니다. 5시간 전 동창회 모임에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했지만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. 오늘 동창회 모임이어가지고요. 맥주 한 병 딱 마셨어요. 그리고 5시에 저녁 먹었는데 그렇게 막 나오나요? 잠시 뒤 이번에는 만취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습니다. 쭉 보세요. 더. 네, 수치는 0.1750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. 모임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남성은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.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선 11명이 적발됐습니다. 연말 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소에 비해 70% 가까이 높은 만큼 경찰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연말 연시에 저기 음주 회식 자리가 많은데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인 거라 생각합니다.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를 음주운전 사고 예방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.